예, 되네요. 한 번에 되네요. 그쵸, 예. 예, 방상이 문제였네요. 예, 너무, 아, 이렇게. 나즈리님이 2번 게임 캐리해 줍니다. 일단 1번 팀, 나즈리님, 마스터치프님, 예, 쥐 버나드 샤오님의 이제 타오, 스페이스바니 카오스가 한 팀이 되었고, 팀2는 김고든님의 임페리얼 가드, 워걸님의 랜덤, 시스터즈 배틀의 후아님이 예, 팀2의 한 팀이 되셨습니다. 팀 조합이 아, 굉장히 더 됐다. 좋죠, 네. 드디어 됐습니다. 경기가 됐고, 이제 남쪽에 나즈리님, 그리고, 어, 이 맵이 되게 좀 어두컴컴하네요. 네, 그리고 이 맵이 은근히 가까워요. 자, 어, 진짜, 예, 은근히 좀 가깝네요. 진짜 가까워요, 진짜로. 일단, 코앞이죠, 거의? 중앙에 타오, 그리고 위쪽에 스페이스 마린, 그리고 남쪽에, 카오스의 1팀이고, 북쪽에 2팀, 예, 북쪽에 2팀이라고 하겠습니다. 임페리얼 가드, 이제, 이분이 워걸님의 다크엘다, 워걸님의 다크엘다. 남쪽으로는 이제 시스터즈 배틀의 후아님. 근데 워걸님 슬레이브 챔버를 처음부터 두개 올리시네요. 발전기를 안 올리시고. 아, 발덩이라고 착각한 것 같은데. 누가 봐도. 발덩이라고 착각한 것 같은데요. 이거 슬레이브 챔버를. 뭔가 수상하죠? 예, 약간 좀 그래요. 자, 위쪽에 기우죠. 임페리얼 가드 쪽에서는 무난하게 빌드가지고 일단 1대1이 아니기 때문에 중계 자체는 약간 좀, 크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임페리얼 가드 쪽. 자, 랠리 깃발 먹어주면서 전방으로 향해 주면서 일단 내려가고 있고요. 깃발 먹으면서. 자, 그를 상대할 사람은 그 상대는 스페이스 마린의 마스터 치프님이 상대를 할것 같습니다. 자, 중앙 쪽에서는 타우와 다크엘다 간의 경기가 될것 같고, 카오스와 시스터즈 배틀이 이제 전투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맵이 노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예. 컨트롤 싸움이 요구되는 맵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노출 지역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더 많은 피해를 받고 불리한 위치에 있을 경우 더 느리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느리게 이동하면서 예, 더 피해도 좀더 받는 예, 그런 지역이라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벌써 붙었죠? 예, 벌써 이제 시스터즈 배틀과 카오스 예, 교전하기 시작했고 북쪽에서는 양치 딱 깃발만 먹고 있습니다. 당구님이 지금 약간 스카우 괴롭혀 주고 견제하러 있긴 한데. 왔죠, 스카우 마린. 네, 남쪽에서 전투 상황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시스터즈 배틀 들어왔으나 컬티스트 분들이 깃발 먹고 컬티스트와 카오스 스페이스 마린 팀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일단 전투를 하지 않고 있는 시스터즈 배틀 분들이라 볼 수가 있겠고 중앙 쪽은 양측 다 워리어와 하이어 워리어의 원거리와 원거리 간의 교전이 되겠네요. 지금 마스터 치프님 헤비 볼터부터 지으시고 계시거든요, 이쪽에. 예. 초반부터 아예 이제 깃발 근처에다가 유적 랠리 깃발 근처에다가 제너럴 털을 박아놓고 군대 담아주려고 했는데 자 50 나왔을 피 장군님 50 50 50 50 어아 다 우리 왔어요 자라나라 머리머리의 산증인 우리의 프리스트님께서 이렇게 또 캐리를 해주시는군요. 역시 빨라요. 일단 팀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페리어 가드와 스페이스만의 양측 다 터렛 대전으로 돌아가나요 지금? 양측 자극이 기지 앞에다가 터렛 두고 있죠. 터렛만 두개 깔았어요 지금 그에 김고든님. 반해서 아래쪽은 카오스는 헤비볼터를 달았어요. 네. 1.5티어 헤비볼터를 달았다는 거는 1.5티어 초반 때 헤비볼터에 힘을 주면서 밀겠다는 건데 일단 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파이어웨어 깃발 먹고 있고요. 양치 달때 기지 코앞에 있는 랠리킵을 어떻게든 사수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중앙 쪽에서 이게 누구냐? 맨드레크 분들을 일단 타워 커맨더 1.4 걸어주고 있습니다. 타워 코맨더한테 그냥 얻어먹고 있거든요, 이거 맨드레이크 분데. 자, 이거 이렇게 굳이 이렇게 열심히 요충지 깃발을 이렇게 먹을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타워 커맨더한테 맨드레이크 분들 근접 들어가고 레인저 워리어 분들과 원거리 생각해주고 남쪽에서 시스터즈 배틀 캐논에이스 이용해가지고 영 뽑아 들었습니다. 캐논이스 지금 신났죠? 카운트도가 없어요. 싱크길 걸어주면서 일단 적군 영웅이었기 때문에 캐논에이스 신나게 싸워주긴 했지만 카오스 지원 병력들에 의해서 일단 빠져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위쪽 스페이스 마린과 임페리얼 가드지요. 양측 다 교전하고 있는데 가드맨들 일단 장군님과 함께 빠져주고 있습니다. 일단 포스 커맨드 가까이 붙어주게 된다면은 위험하죠. 여기다 일단은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아래쪽에 있는 이제 타오 카오스 병력들이 시스터 오브 배틀 팀을 밀어내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다크엘다가 와서 도와줘야죠. 일단 계속해서 이제 확실히 이제 화면 중앙에서, 그러니까 전장 중앙에서 교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팀2가 일단 빅틀포인트 카운트다운 1분째 지나가면서 일단 6분째 들어가고 있고요. 하우스 내려오죠. 자, 다클다 시소즈 배틀 한 팀 이뤄내주면서 싸워주고 있습니다. 타우도 열심히 싸워준 타우 예, 타우 커맨더 쓰러지고요. 자, 타우와 지금 파워스 간에 이제 교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싸우면 되거든요. 예, 지금 파워스 패스 많은 팀이 헤비볼터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원거리 화력은 예, 만만치 않아요. 자, 위쪽에서 임페리어가 예, 전진바 예, 전진 배럭인가요? 예, 보병지에서도 지금 방어 라인이 여기 무슨 예, 예 임페리어 가드 완전 만리당성 싸웠습니다 지금. 유충지 절대로 안 주겠다. 예, 랠릭은 어떻게든 나 이번 게임 메인 블레이드 뽑겠다. 예, 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나즈린이 타우 계속해서 예, 카오스 옆에서 예, 보좌해 주면서 싸워주고 있고요. 자, 쭉쭉 우리의 팀 1. 네, 비크롤 포인트 이제 뺏어주고, 네, 깃발도 이제 중앙에 있는 깃발 좀 먹어야겠죠. 네, 중앙에 있는 거, 그래서 팀2가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네,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시스터즈 배틀, 네, 팀1의 시스터즈 배틀, 자, 뒤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후아님. 자, 임팩. 병력, 팀2 분들은 전부 다 지금 2티어, 50% 중반대죠, 다. 네, 2티어. 2티어 그리고 임페리어 가지고 2티어 올라가지고 있고 팀1의 티어는 현재 45% 대몽의 길 올라가고 예, 올라갔어요. 카오스도 1티어예요. 자, 전투 꽤나 흥미진진하게 좀 치열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충지 4분대로 떨어졌죠. 예, 유충지 4분대로 떨어졌는데 팀2가 깃발 올리지 못하게 팀원이 일단 중앙에 있는 깃발을 요충지를 먹었는데 북쪽과 남쪽에 있는 요충지를 먹지 못해. 아, 내려요. 내렸어요. 예, 내렸고 시간 벌어냈습니다. 빅플 포인트 카운트다운은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시스터즈 배틀 페너니스와 함께 내려오면서 카오스 배틀도 예, 1점 상으로 주고 있고요. 예, 하보 헤비볼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좋아. 2티어를 가지 않는 이상 힘들죠. 그러면서 뒤에서 비엘 브로드사이드 배틀슈트. 자, 어느새 타워 빠르게 2티어 올라가서 예, 브로드사이드 배틀슈트 팀 네. 등장했고 말뚝 박아줍니다. 오랜만에 한번 발음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오랜만에 발음을 또. 자, XV88 브로드사이드 배틀슈트가 예, 등장을 네, 해주면서 타워 원어민 예, 등장했습니다. 네. 오늘도 자 어디 가셨나 했네. 예. 오랜만에 예, 팀전인데 뉴비들 대전인데 한 번쯤은 등장해 줘야. 오랜만에 예. 또 나오셔서 목소리 들려주셨고요. 자, 일단은 중앙 쪽에 이 팀에서 자 일단 맨유팩트로 올라가면서 예, 후아님의 시소드 배틀 예, 기갑 생산 라인 올라가고 있고요. 임페리어 가드 기갑 생산 라인 지금 아직까지 임페리어 가드는 가지 않고 있는 예, 가운데 시스터 오브 배틀 지금 맨유팩트로 올라가고 있죠. 기갑 생산소가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파이어버리어 팀 중간에서 지금 맨드레이크한테 얻어먹고 있는데 안 예, 보이죠?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는데다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뭔가 예, 때리는데? 예, 뭔가 몰라 쏠 수가 없어. 그리고 자, 남쪽에서 카오스 헤비볼터 포탑 두 개가 인제서야 빛을 발합니다. 예, 남쪽에 있는 랠리 깃발 뺏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함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기계가 잘못 예, 지어주면서 예, 슬금슬금 위쪽에서 예, 기갑 라인 쪽 예, 기갑 라인 쪽을 담당해 주면서 네. 예, 기갑들 이제 속속들이 등장할 예, 기미를 보여줍니다. 전장이 한번 예, 거대하게 예, 이뤄질 것 같네요. 큰 라인이 생성되죠 지금. 네. 예. 자, 중앙 쪽에서 예, 요 니코니코니 깃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타우에. 예, 아. 육중지 깃발도 멋있는 걸로 올리겠다고. 네, 예, 올리겠다고. 자, 펄티스 분대가 근데 헐 누가 올리는지 모르겠네. 이거 다 없애리고 있어가지고 네, 타우가 올리는 거 맞죠 이거? 네, 타우가 올리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중앙 라인까지 일단은 팀 1이 열심히 이제 아까까지만 해도 팀 2가 막 깃발을 막 다 가져가고 있었는데 팀 1이 이제서야 이제 중앙 쪽 라인까지 이제 말뚝박기 시연해주면서 예, 말뚝박기 시연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중앙이긴 하지만 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그렇게 멀지가 않기 때문에 라인 순선이 왔는데
자, 해변부터 야, 여기저기 정말 지금 현재 내려오죠. 엄청 많아요, 지금. 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지금. 네, 대구 병력들 내려오면서 네, 라이너 추성도 예, 쇠상자. 예, 네, 얼마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겁쟁이든 상자, 뭐, 예. 통할로 풀어버리면 되죠. 그 라인 1열로, 마린들 1열로 준성도 보세요. 예, 지금 뭐, 라인 매치 지금 들어가죠. 지금 이게 바로 워해머 1의 대규모 전투다. 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프거든요. 뭐, 대기갑도 없는데 왜 이렇게 아프지? 예, 그냥, 예, 깡디로. 그냥 깡댐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거. 그래도, 역시나, 일반 보병들이라 어떻게든 라인을 뒤쪽으로 빠지긴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몰레이터 등장했고요. 맨주팩트럼에서 이몰레이터, 근데 보병 사단이 이렇게 많으면은, 엑소시스트 같은 것도 나오는 거 참 좋을 텐데, 네, 그. 엄청 좋죠. 아, 근데 임페리어가 돼서 야포가 등장을 했었네. 바실리스크 등장했습니다. 바실리스크 나왔어요. 자, 펑펑 쏴주면서, 예, 멀리 있는 친구들, 예, 임페리어가 돼 야포에 진정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바실리스크 두 대 뽑아주고, 확실히 1대1에서 바실리스크가 좀 힘이 없, 그러니까 너무 비싼 감이 있긴 하지만, 팀전에서는 꽤 괜찮죠. 그 활약은 대단하죠. 네, 근데 이 바실리스크와 이런 야포들로 이용해가지고 지금 팀1이 현재 카운트다운 비트로 포지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거 뺏으러 가야죠. 예, 뺏으러 가야 됩니다. 뺏어야죠. 자, 전장 한가운데 계속해서 핫택만 정신 못 차리죠, 바실 때문에. 예, 지금 전장 한가운데 아무 뭐 멀리까 멀티감치지 막 폭격, 예, 폭격 들어오기 때문에 아들 이제 보고요. 빨리 스마 얼른 와야 됩니다. 얼른. 이제 어떻게든 저 이제 대기갑 팀이 전담을 하는 대기갑 팀이 바실리스크 처리를 하든가. 예, 이거 지금 힘들어요. 밀리죠. 바실리스크 때문에. 예. 자, 어쨌든 팀 1 승리 비틀 포인트 이거 내려줄 것 같습니다. 예, 가드맨들. 예. 전방에 고기 방패들, 후방에는 예, 기갑 사단. 예, 멋있어요. 여기 이게 임페리얼 가드죠. 그럼. 예, 아스트라 밀리타르미라 이거예요. 택마 근데 너무 아파요. 택마가 너무 많아요. 택마가 너무 많아. 싸우면 안 되죠. 예. 안 되면 4명 남았어요. 예, 위쪽에서 임페리어 가드에 고기 방패들 썰어주고, 이 가드맨들, 예, 이 스페이스만이니, 위쪽에서 가드맨들 몰아주고, 남쪽으로 지원 들어가야 되죠, 지금. 예, 파우의 파이어 오려 팀. 아, 예. 세라핌이랑 근접하고 있나요, 지금? 네. 자, 전투 굉장히 좀 치열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있죠. 자, 포스캐맨들 깊숙이 들어왔으나, 가드맨들과, 이제 스펄지 분대 1.4에 의해서 포스캐면서 쓰러지고요. 1팀에 네, 그러면서 임가분 김고든님 3티어 50% 완성됐고요. 3티어 50% 나머지 분들은 아직까지 네, 다 2티어. 그리고 타오가 지금 몰트까지 올리고 있어요. 아, 예, 바로 이제 4티어로 예, 3티어로 일단 올라가고 몬트까지 위해서 네. 이제 특히 그 뭐냐 그 업그레이드 찍어주면 바로 4티어까지 네.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고 양보 우리의 중조병 디파일러 나왔죠, 오랜만에. 예, 아, 예. 간지 하나로 먹고 사는, 예, 간지 폭풍 중고병. 네. 예, 최강의 중고병. 네. 화염 방사기도 다른 로봇과는 차원이 다른. 예. 이 친구가 워커긴 한데, 워커한테는, 워커라 치기에 너무 약하고, 네. 중고병이라 치기에선 강해서, 예, 최강의 중고병이라고 별명이 붙어져 있죠, 영덕대게. 디파일러. 이 영덕대게가 가서, 예, 그렇죠. 바실리스크보다 일단 빠르게 처리해주는 게 중요해요. 엄청 아프거든요. 아 근데, 아, 근데 머신갓, 예, 머신갓의 저주를 일단 멈춰주고요. 바실리스크 이 사이에 예, 계속해서 폭격 들어가고 있어. 폭격. 자, 택마 지금 정신 못 차리죠. 예, 하지만 지금 예, 팀 1 승리가 현재 3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 예. 예, 바실리스크 폭격이 좋게 들어가고 있긴 한데 예, 깃발 비트로 포인트를 먹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팀 1, 예, 팀 2가 예, 북쪽에 있는 진영이. 엘레스티안 나와서 디파일로 도망가야죠. 얼른 도망가죠. 영덕대게. 예, 예, 그냥 이거 지금 멜타거든요. 아프거든요. 이거 그냥 다 구워져. 영덕대게 지금 다 삶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빨개진 거 보세요. 지금 엉덩이에 예. 불 붙어갖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아 바실리스크 그리고 영덕대게로 밀어내자마자 예 바로 니코니코니 깃발 내려주고 있습니다. 디파일러 아. 아 최강의 중고병 그냥 녹아 나가고 깃발 내려가게 되면서. 빅트로 포인트 내려, 아, 사라졌습니다. 빅트로 포인트, 예, 없어졌어요. 라인 형성되고. 아, 그리고, 아, 위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페리얼 가드 바실리스크가 3대예요, 지금. 네, 어우, 돈탄 떨어졌죠, 방금. 예, 지금. 무시, 예, 전방, 예, 지금 전장에 지금 막 완전 엄폐 지역으로 막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어우, 근데. 확실히 바실 때문에 싸우기가 힘들어요. 예. 라인 형성이 안 돼요. 이거 대기갑 팀 점프할 수 있는 대기갑 팀 같은 예를 들어 뭐 그런 게 들어가서 빠르게 바실리스크 엄연히 차량이긴 한데 정말 도루 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주포와는 네. 다르게 네. 장갑이 너무 없다는 거. 장갑이 약해서 지금 이렇게 말뚝박기 할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지금 팀1에서는 뚫고 들어가야 돼요. 예, 기습 공격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영웅이 필요해요. 들어가서 예, 바실을 안 그러면 바실리스크를 처리할 바실리스크에 의해서 계속해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임페리어 가드가 아프가 얼마나 뭐, 예, 강력한데 자, 올립니다. 자, 그 이 사이에 나즈리님, 예, 나즈리님 크라이시스 배틀슈트 등장했습니다. 지금 마스터 치프님 4티어 눌렀거든요. 자, 마스터 치프님 4티어 눌렀고 지금 카우가 예, 3티어에서 지금 크라이시스 배틀슈트를 양산시켜주고 있고 그리고는 아직 2티어예요. 예, 그리고 헬탈론 등장했어요. 헬탈론 등장했기 때문에 깊숙이 들어가서 예, 바실리스크 안 되죠. 헬탈론 더 들어가서 예, 더 들어가서 때려야죠. 예, 바실리스크 노려줍니다. 지금 예, 버나드 쇼 예, 쇼우님이 지금 여기 있는 멜타들 3대 줄 봤죠. 어쩔 데미지 별로 안 들어가고 예, 엄청나게 피해 받고 있죠. 그냥 불에 네. 녹아요. 그냥 장갑 네, 녹습니다. 녹습니다. 장갑 녹습니다. 이게 딴 데로 이동해서 바실리스크 먼저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바실리스크 앞에 스컬지 이렇게 된다면은 타우 쪽에서 스텔스 슈트 팀을 뽑아서 EMP랑 이런 걸로 후다닥 잡아주고 네 지금 네. 스텔스 팀 가죠. 그래서 네 스텔스 팀 갑니다. 갑니다. 가는데 한 지금 한 군데밖에 안 한 군데 가지고는 안 되죠. 야 거기다 퓨전 블래스터도 이제 막 달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야죠. 예, 모랄빵 났지만 어쨌든 살아서 돌아갑니다. 아 놀라요 나즈리님. 와우 미친. 예, 욕 나올 정도의 예, 방어진을 구성하고 있죠. 아니면은 지금 어떻게든 그 시간을 버텨서 렐릭 유닛으로 그냥 들어가는 게 예? 답일지도 몰라요. 프레드 더 어나일레이터 눌렀거든요. 예, 그리고 현재 시청자분들이 이제 100명과 유튜브 시청자 이제 70명 가량 되기 때문에 예, 170명 오늘 170명을 돌파하네요. 네, 아유, 오늘 축하드립니다. 예, 아까 190명까지인가 180명까지 갔으니까 예, 다음에 200명도 예,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 그러면서 몬트카의 가르침 누르셨고요. 예, 몬트카의 가르침 누르면서 이제 타우 쪽도 4티어 올라가고 있고 예, 스페이스 마린은 일단 다 끝났으니까 랠링 깃발에서 예, 바로 랠링 유닛 예, 소방차 등장해서 그냥 쭉 들어가야 돼요. 지금 다이렉트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자, 카오스터 지금 많이 지금 아까 테크들이 잘 탔고 예, 나머지 다른 유저분들 대부분 3턴은 다 찍어줬거든요. 그죠. 이제 랠릭을 누가 먼저 뽑느냐죠. 예, 랠릭 유닛을 누가 먼저 일단은 명치에 예, 명치 한번 세게 때리느냐. 네. 예, 아 근데 이 시간을 끌면은 지금 안 되는 게 시우베하고 임페리얼 가드가 야포 유닛이 너무 좋은 게 엑소시스트랑 바실리스크가 조합이 되면 보병들은 다 뛰어다녀야 네, 되거든요. 네, 그냥 억백 당하고 여기서 날라다니고 네. 정신 없을 수밖에 없고 게다가 예, 팀 2에서 지금 요 중지를 먹고 있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간에 쫄리는 건 팀 1, 예, 남쪽에 있는 네. 진영이거든요. 유명 숫자가 지금 장난이 아니죠. 자, 게다가 지금 팀 예, 팀 2의 예, 보병 라인을 지금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타개할 뭔가가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이렇게 하늘에서 지금 폭격 들어오니까 육남 폭격이 막 들어오니까 하늘에서 정의가 어차피... 펼쳐진다. 예,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친다. 으억 하는 예, 움직일 예, 수가 없죠. 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 게다가 지금 예, 팀투 와 병력들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임페리얼 가드 다크엘다. 게다가 전장 와 이게 진짜 전장이다. 예, 예 도넘버 원의 비주얼이 정말 예, 상당하네요. 전장 비주얼이. 자, 프레터 규칙이 들어갑니다. 프레터 규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네, 바로 아, 바실리스크 잡으러 왔어요. 네, 드디어 야포 시가, 야포 타임 끝났죠. 야포 타임 끝났어요. 네. 자, 계속해서 무빙 샷에서 바실리스크부터. 네, 그냥 예, 그렇죠. 이렇게 예, 이렇게 그냥 기갑으로 빨리 쳐다네. 바실리스크 예, 처치됐고요. 자, 이렇게 돼서 남은 게 지금 엑소시스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스터즈 배틀의 야포밖에 남지 않았고 지금 이때. 예, 변호들이랑 랠링 그릿들 좀 모아가지고 예, 밑에 지금 들어가야 돼요. 예, 남편도 지금 전투 좀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었네요. 임가 4티어 끝났거든요. 자, 임가 4티어 끝났나요? 그러면 네, 화성 기가 사는 거 올라가고요. 아, 지금 발빠르게 움직여줘야 돼. 다른 종족들 지금 돈 모아두면 안 됩니다. 예, 1팀 내 돈 모아두면 안 돼요. 아, 근데 랜드레이더 나왔고 아래쪽은 예. 팀이면 랜드레이더 나왔고 해머헤드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해머헤드 나왔고 랜드레이더가 지금 어디 있지? 좌측에 맨 아 나왔네요. 랜드레이더 슬금 랠릭 대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보병들 같은 거 뜨면 예 이제 랠릭 유닛 하나 뜨면은
정말 워이먼 1은 정말 랠링이 정말 막강하기 때문에 얼른 나와야 돼요. 베인블레이드 나오기 전에 얼른 들어가서 임페리얼 가드를 예, 어떻게든 지금 뭐 랠리 깃발이라든가 지금 예, 터렛이라든가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랜드레이더 예, 임페리얼 가드 이제 적진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자, 하늘에서 아, 머신을 저주받고 장군님 예, 교도복에 떨고 줬어요. 그러면서 팀2는 오른쪽 카오스 치고 있어요. 네, 팀2는 오른쪽 카오스를 치고 있고 팀1은 왼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만 자, 카오스 이거 막아줘야죠. 해머헤드 건식이 있어요. 해머헤드 건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싸워볼만 하거든요. 해머헤드 건식 네, 예. 엄청 세거든요 저거. 예, 얘네들 진짜 두 마리만 있으면은 진짜 보병 다 갈거든요. 예, 멀리서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스펄지 아으로 들어와서 지금 예, 지금 나즈리는 지금 예, 빠질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공격 예, 도와줘야 돼요. 예, 원샷 원킬 들어가거든요 이거. 진짜 강해요 정말 해머헤드 건식. 일단 스펄지가 들어왔는데 뒤에 시오베 지금 얘 도가라는 속도 보세요. 이 해머헤드 건식에 깜짝 놀랐죠 지금. 뭔가 한번 하나씩 쏘는데 예. 자, 그리고 예, 랜드레이더 들어왔고요. 아, 깊숙이 들어와서 터렛을 다 깊숙이 파괴시켜주고 화성 기갑 사령부 화성 기갑 사령부 지금 예, 들어와서 지금 공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꾼을 열심히 수리해주면서 베인브리드 뽑아줘야 되는 상황. 베인브리드 22밖에 남지 않았고 자, 스펄즈 다 갈렸네요. 스펄즈 다 갈렸어요. 해머헤드 건식 때문에 스펄즈 엄청 세죠. 진짜 장난 아니죠. 자, 엑소시스트가 열심히 폭격 써보고 있긴 하지만 해머헤드 건식은 진짜 대기갑 팀으로 빨리빨리 잡아줘야 되거든요. 준 랠릭이죠. 예, 준 랠릭이라서 자, 탈로스가 등장을 했는데 가볍게 막아냈죠. 자, 화성기갑 사령부 베인블레이드 현재 50%가 완성이 됐고 랜드레이더 1.4 가고 있습니다. 랜드레이더 1.4 가고 있어요. 오그린 때릴 때가 아니거든요. 화성기갑 사령부를 때려야 되거든요. 그죠? 이제 화성기갑 사령부 때리고 있죠. 네, 화성기갑 사령부 1.4 들어가면서 파괴하고, 아 이거 수리 베인블레이드 아 이거 베인블레이드 예, 건설시키지 못하고 너무 예, 베인블레이드 화성기갑 사령부를 너무 전방 배치했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 다크힐다라든가 예, 시소즈 배틀 병력 군대들 자 일단 회계의 기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시소즈 배틀 네. 회계의 기계도 진짜 센 놈. 예, 정말 강력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일단 전병력 위쪽으로 올라가서 랜드레이더 일단은 무너뜨렸습니다. 랜드레이더부터 상대해야 돼요. 예, 무너뜨렸어요. 랜드레이더 파괴 죽여주고 레비저가 일단 기갑들 하나 둘씩 예, 처리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전투 정말 치열한데 일단은 예, 남쪽에 있는 병력들 전부 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임페리어 가드가 베인블레이드 뽑지 못하게 지금 해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마스 패턴 기갑 사령부 예, 지어줬어요. 임페리어 가드 예, 막아내면 승산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베인블레이드가 생성되고 나서 이 베인블레이드의 저력으로 밀어붙인다면은 또 팀2가 예, 좋아지고 근데 여기서 팀2 승리 예, 2분 남았어요. 이거 팀1 약간 빅트로포인트 약간 신경 안 쓰고 있네요. 신경 써줘야죠. 예, 빅트로포인트 이거 깃발 내려줘야 돼요. 예, 요충지 내려줘야 됩니다. 요충이 깃발 내려줘야 되는데 신경을 좀 안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깃발 하나 일단 올렸고 네. 내리고 있죠. 랜드레이더 다시 생산하고 50%예요. 자, 중앙에서 카오스 스페이스 마린이 요충이 깃발 내려주고 남쪽에서 카오스 스페이스 마린이 또 깃발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자, 비트로페트 또 바뀌어요. 1분 48초, 1분 47초, 1분 46초, 1분 45초 내렸습니다. 비트로페트 사라졌어요. 자, 다시 한번 더 싸워볼만 하고 베인블레이드 다시 한번 더 생산하기 시작했고 바실리스크 나오기 돼요. 시작해요. 예, 지금 양측 자원이 엄청나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양측 자원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제 본탄 팍팍 발사하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말 그대로 더너버원에 화력전 들어가고 있는 거다. 네. 더너버원에 화력전 스마가 임페리얼 가드 지금 치는 거 맞고 랜드레이더 뽑아서 다시 밀어야 돼요. 아, 근데 리말로스 이쪽으로 지금 에어카스트 빌더 뛰어 들어갔죠. 네. 자, 해머헤드 건식도 지금 예, 지금 찌르기 들어갔어요. 일단은 확실히 엑소시스트가 짜증났나 보죠. 자, 엑소시스트가 네. 회계기계가 예, 바로 슥 긁어주면은 예, 딸피요. 예, 해머헤드 건식 파괴. 나머지 한 대도 필요 없어요. 아, 근데 이 폭격 정말 예, 성가시죠. 예, 엑소시스트 저 넉백이 진짜 성가신 거라서. 자, 위쪽에서는 열심히 랜드레이더 다시 한번 공수해 와서 스페이스 마린과 임페리어 가드의 교전이 예, 치열합니다. 예, 같은 제국의 제국의 거긴 한데 네, 정말 아, 베인블레이드 나왔어요. 아, 이 게임을 끝내기 위해서 네, 베인블레이드가 등장했고요. 지금 이 경기 끝내려면은 베인블레이드 위주로 전부 다 병력들을 뭉쳐야 됩니다. 네. 오히려 랜드레이더가
피가 없어요. 2000밖에 안 남았어요. 자, 베인블레이드 위주로 팀2 병력을 전부 다 모아줘야 돼요. 이 베인블레이드도 지금 혼자 들어가면 안 되는 지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다 밀었어요. 자, 타오스는 병력을 못 잃었고 포지스트 마린 분들 하나 나왔고요. 포린더스구나. 자, 이제 믿을 거라고는 어떻게든 뭐 타오에 이제 해머헤드 권식이 좀 지원을 가는 건데. 자, 랜드레이더 뒤집어 지고요. 베인블레이드, 아, 무섭습니다. 정말. 개 까고 죽었죠. 네. 자, 빅프리 포인트는 팀1 승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팀2가 병력 상황면에서 정말 좋습니다. 수마 뭐 밀면 끝나거든요. 이제 수마만 밀면은 타오파우스는 정리되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프레터 어나일레이터 가지고 열심히 사격해주고 라스케는 무장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대기가 좀 열심히 좀 깎아내주고 있긴 한데. 자, 여기서 교전 한번 더 들어갑니다. 에어커스트 합격. 자, 에어커스트 폭격 들어갔고 베인블레이드가 근데 아랑곳하지 않죠. 아라 피가 안 달아요. 피가 안 달아요. 체력이 많이 해요. 뭐한 거야 무서워 그냥. 지금 XV88 예, 브룩사이드 배틀슈트가 열심히 지금 저항해보지만 베인블레이드 예, 아, 그 근데 목소리가 죽었어. 목소리가 죽었어. 그러면은 파워 유닛들 데미지 안 들어가요. 자, 여기다. 아, 근데 소울솜. 예, 다리 피해줘야죠. 다리 피해줘야 돼요. 다리 피해줘야 돼요. 자, 그나마 진짜 해머헤드 건식이 정말 데미지 딜량이 정말 엄청나기 때문에 한 방에 베인블레이드 체력 깎인 거 보세요, 이거. 이거 해머헤드 참 무서워. 저 레이벌 DPS가 제가 알기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베인블레이드 이거 레일건으로 이용해서 일단은 해머헤드 건식으로 베인블레이드부터 빠르게 처리를 좀 해주면은 스페이스만이 좀 힘을 좀 살아서 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 해머헤드 건식 남쪽에서 지금 싸워주는 것도 좀 벅차요. 회계 기계 때문에 네, 힘들죠. 네, 회계 기계가 예, 전방에서 달라붙어주면 이거 아프거든요. 예, 달라붙어주면 아프거든요. 너무 아프거든요. 회계 기계 치대거든요. 자, 여기서 아직까지 베인블레이드 건지합니다. 아직 베인블레이드 체력 6%대예요. 거기다가 뒤에 다 터졌어요. 다 터졌어요. 네, 다 터지고 아, 거기 베인블레이드 뒤쪽에 테크프리스 엔진시어까지 쓰리 들어갑니다. 병력들이 다 깎아 먹혔네요. 네, 팀 원분들이 병력들이 다 깎아 먹혀서 수월하게 방어하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이블레이터 네. 댄스 아, 이블레이터 예, 불 예, 예, 오늘 예, 환상의 똥꼬쇼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블레이터 뭔가 보여드렸죠 지금. 자, 이 게임은 던오브워 예, 소울스톰 던오브워 소울스톰이고요. 아, 베인블레이드 막을 게 없어요. 베인블레이드 내가 최강 랠릭이다. 예, 내가 최강 랠릭이다. 아, 이거지 누가 막아. 이거 최강의 템프가 등장했는데. 예, 무서울 거 없었지. 전방, 아예 그냥, 예, 갈아, 예, 모든 유닛을 갈아버리면서. 자, 바실리스크 아예 그냥, 예, 깊숙이 들어왔어요, 또. 무서울 거 없어요. 전방 사격. 예. 전진 사격 들어갔습니다. 야포인데도 불구하고. 전 사격 뭐. 자, 레비저 이용해서 어떻게든 예, 해머헤드 건식 파괴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베인블레이드의 각종, 네. 예, 각종 뭐 해계 기계랑 해가지고, 예, 정말 강력하게 밀어붙어가지고, 아, 이번 경기 굉장히 좀 재밌었습니다. 네. 팀전이 확실히 비주얼로서는 엄청나네요, 정말. 자, 다크엘다 좀 예. 같이 들어갔었으면은 좋았지 않았나. 예, 그래도 이제 프레터 가지고 이제 바실리스 파괴하면 좋았는데 랜드레이더가 약간만 좀 더 예, 버텨냈으면은 약간만 그 좀 나중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타우에 예, 파괴되고요. 타우 유저 예, 팀 2의 승리가 거의 뭐 확실시 되는 네.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드로프리스 나왔죠. 근데 데몬 프린스 회계 기계한테 안 되거든요. 예, 데몬 카오스의 이제 3티어 마지막 이제 최종 명령에도 등장을 했지만 예, 회계 기계가 진짜 회계 예, 당하거든요. 데몬 예, 진짜, 회계 기계한테 데몬 예 갑자기 회계하기 데몬 프린스가 회계하기 시작하면서
착하게 살 겁니다. 이럴 예, 거예요, 지금.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거죠. 예, 착하게 살겠습니다. 황제 믿겠습니다. 이래요. 예, 회계 기계. 예, 만나게 되면. 카논이 캐논이스. 예, 어, 근데 캐논이스. 키도 3분의 1밖에 없는데? 2000이나 가깝어요, 키도. 예. 이건 타우의 해머에 대해서는 해머헤드 걸 수도 있는데, 근데 타우의 그 그레이트 날록이 등장했으면은 일단 베인블레드 일단 바로 1대1 걸어버리면 괜찮았을 텐데, 왜냐면은 그레이트 날록이 1대1 표강이거든요? 타우 랠링 중에서. 개인적으로 날록, 그레이터 날록하고 데몬 프린스하고 피니쉬 모션이 재밌거든요. 자, 남아있는 카오스 밴력, 예. 아, 여기서, 아, 성년기까지 들어오면서. 예, 아, 끝난 거 맞아, 끝난 거 맞아. 이번 경기 정말 화려하게 장식을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자, 카오스 디스크리트 스트롱홀드도 파괴되면서 이번 경기 GG. 예,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 같군요. 경기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